스트롱맨이다. 또 설거지는 남자는 안 한다. 그렇게 환호해주는 표는 작게 나왔대. 표는 그래서 엄마 이상하다. 그래도 감사하죠. 네. 제가 욕심이 좀 가했습니다. 그러면 홍 후보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만나겠습니까? 계속 어디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수요일 날 갔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간 거 맞아요. 거짓말이서는 안 된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좀 사귀면서 어머나 내 말 참 잘 듣겠네. 잘 듣긴 하지만 안 듣는 것도 있어요. 팔공산을 갔다 가야 되는데. 팔공산. 네. 결혼 안 하셨으면. 기도빨이 좋대요. 거기 팔공산이. 보통 국민들이 다 그러듯이 나도 정치인을 좀 이상하게 봤었죠. 단어도 고급 단어를 쓰려고 자꾸 노력도 하고.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미꽃 그 백성에 갖다 주고 그랬어요. 아마 한 90점? 90점? 네. 왜 10점 왜 떼셨어요? 나한테 얄밉게 할 때도 있잖아요. 최재영 그 사모님은 선생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오징어 게임 위로 전세자금 빼가지고. 대선이 다가오면 후보만큼이나 바빠지는 분들이 있죠. 바로 배우자들인데요.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분.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의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를 대구의 한 주민복지관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작년에 여기 대구 수성의리에 내려와서 당선되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남편 도와주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동대문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경남 가서도 하고 여기 와서도 하고. 네, 사준다고 데리고 간 게 라면이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때는 라면 사줬다고 막 얘기했는데 요새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때는 또 라면도 맛있었잖아요. 지난해 대구에 내려온 이후 꾸준히 이곳을 찾은 이순삼 여사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딱 무슨 일하는 자세가 딱 돼가 있고 어디 가야 누구 사모님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때까지 역대 사모님들 많이 와 다녀갔거든.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은 제 얼굴만 내밀고 갔어. 이 사모님은 안 그래. 오면 막 앞치마하고 뭐 장갑까지 다 챙겨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시거든. 다 참여를 하고 노지를 배달까지 하거든. 여기가 장애인들이 좀 많으세요. 이 아파트가 배달을 전부 해드리거든요. 도시락 배달로. 코로나도 있고 이것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도시락 갖다 드리고 또 빈 도시락 받아오고 그럴 때 되게 흐뭇해요. 그리고 막 고맙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럴 때 제일 흐뭇하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의원님은 3월에 되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 돼갖고 된장하고 김치만 있으면 겉절이 좋아해요. 밥 한 그릇 딱딱이에요. 김치 겉절이하고 열무 겉절이 뭐 이런 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도 제가 끓여야 맛있어요. 저는 북어국 끓여줘요. 감자넣고 북어국 끓이면 잘 먹어요. 이렇게 들으니 두 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정치인 홍준표는 그에게 어떤 남편인지, 또 이 여사는 영부인 후보로서 어떤 꿈이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구에 와 있는데요. 바로 요즘 핫한 무대홍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이신 이순삼 여사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 안사람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검사 쫓겨나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예요. 네, 처음 시작이 송파 갑. 네, 그때는 이제 검사 그만두고는 제가 그때가 제일 슬펐을 때예요. 검사가 천직인 줄 알고 있다가 뭐 하여튼 쫓겨났죠. 그러지만은 이제 강력부 검사를 오래 해갖고 예,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그 본인이 잡아놨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예. 근데 이제 그 슬롯머신 사건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집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녔었고 그랬으니까 항상 애들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그냥 눈에서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항상 애들하고 우리 가족 이거에 빵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아요. 정치 처음 시작한다 그럴 때 저 찬성은 안 했어요. 보통 국민들이 다 그러듯이 나도 정치인을 좀 이상하게 봤었죠. 예,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또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도 보니까 괜찮아 보이대요. 바람직하게 보이고. 아. 사실 과거에는 뭐 스트롱맨이다, 또 설거지는 남자는 안 한다, 이렇게 설거지 불가론도 좀 불거지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4년 동안에 저희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막말에 시달렸고 그동안에 뭐 스트롱맨이다, 스트롱맨도 좋죠. 다 좋은데 그동안에 이제 그 막말에 시달리면서 본인이 많이 부드러워지려고 노력도 했고 단어도 고급 단어를 쓰려고 자꾸 노력도 하고.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박사 따신 그 박사님한테 조언을 받으셔갖고 그분이 오셔갖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홍준표 그러면 너무 강해 보이는데 그분이 파랑색이 사람을 제일 부드럽게 해준대요. 예,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색으로 바꾸라 그래서 와이셔츠랑 넥타이랑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바꾼 지가. 네, 그래서 상태가 많은데. 너무 많죠. 네, 3군을 4군 체제로 하는 거. 해병대. 저희 아들도 해병대 나왔고 나도 해병대 좋아하거든요. 아, 사형제 부활. 그거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예, 예, 예. 예, 화학적 거세도. 그렇게 해주면 여성들이 좀 편안하죠. 딸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이 좋고. 예,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예, 며느리도 내 딸이잖아요. 흉악범이 너무 많아요. 그 사형을 안 시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이것 하나는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거는 꼭 지켜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지 정치를 단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신해요? 네, 확실하게 느껴요. 젊은 사람들은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 젊은 층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그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홍준표 사모님이래. 홍준표 사모님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그러더니 막 내 손 잡고 자기가 사진도 찍고 자기네 거기다가 걸어놓겠다고.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해주면. 네. 혹시 전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으셨나요? 작년에. 저기 막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환호를 해줘갖고요. 저는 엄청 표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환호해주는 그 속에서는 표는 작게 나왔대. 네. 표는 그래서 뭐라 이상하다. 아니, 그래도 결과적으로 네,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다닐 때는 엄청 많은 표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네. 무소속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욕심이 좀 가했습니다. 네. 크게 꿈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선생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영화 보면은 그것도 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면은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사학자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나중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역사같이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지나간 거를 토대로 다 정치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홍 후보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걸 만나겠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착해 보였어요. 순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일도 잘하고 좀 강단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익숙해져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또 아니죠. 예, 예. 정치인 부인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남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남편 손길 안 닿는 거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뭐 지역 꾸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저 윤석열 후보 부인은 모르겠고 최재형 그 사모님은 그 좀 헌신적이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저랑 조금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그때 하시는 거 보고. 예, 예. 제가 이제 남편 도우면서 항상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일에 한 번이 됐든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여기 와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 뭔가 도울 게 없나 이렇게 찾다가 봉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더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0세부터 7세까지 그거를 나라에서 맡아서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예. 열심히 해주고 나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되게 착해 보였어요. 그때 이제 20살이었나? 20몇살이었나? 하여튼 그때는 되게 착한 청년? 예. 그리고 빼빼 말랐었거든요. 제가 더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갔고. 그 다방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그날 뭐 저녁 사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그 고대 앞에 가면은 조그만 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라면 사줬거든요. 라면? 예. 그날 지나가고서는 그 법대 도서관 밑에 의자가 있어요. 벤치가. 거기에 수요일까지 오라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까지 갔어요. 근데 그거 계속 어디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오라 그랬는데 월요일로 왔다고. 근데 제가 젊을 때는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수요일 날 갔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간 거 맞아요. 니 좋다. 니도 나 좋으면 거기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예. 아, 그러면. 하여튼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사귀면서 어머나 내 말도 참 잘 듣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뭐 잘 듣긴 하지만 안 듣는 것도 있어요. 그냥 검사할 때랑 변호사 할 때랑은 별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정치하니까 이게 사사건건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또 자꾸 지적을 받아갖고 얘기하는데 좀 안 듣잖아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 버릇을. 예, 그리고 여기다가 신경 쓰면 이게 머리가 빡빡 안 돌아간대요. 예, 그래서 요새는 얘기 안 하는데 그전에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야 나만 쳐다보면 내가 또 이제 뭐 얘기할까 봐 또 뭐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잘한 것도 많은데 꼭 그런 것만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본인이 좀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무단히 노력해요. 요새. 예. 아 저기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11시 예, 전에 예, 예. 들어와라. 네. 남의 살을 탐하지 말라고. 젊었을 때 얘기죠. 이제 지금은 싸울 일이 없지만은 젊었을 때는 신경 쓸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툭툭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삐져갖고 소파에 가서 자면 내가 막 뭐라 그러죠. 외박한다고. 네. 그러면 이제 들어와요. 네. 심쿵. 아, 저 생일 때 하고 그 결혼 기념일 날 꽃, 장미꽃 그 백송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 무슨 데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챙겨줬고요. 제가 빼먹어서 그렇지. 저는 그런 거 좀 둔해갖고 잘 모르는데 밖에서 비서들이 얘기했거나 누가 했겠죠. 그래도 꼭 사갖고 들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 90점? 90점? 예, 예, 오. 예. 왜 10점 왜 빼셨어요? 그래도 나한테 얄밉게 할 때도 있잖아요. 주로 우리는 영화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새로 들어오는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우리 애들 데리고도 맨날 영화만 보러 다녔어요. 요새 최근에 본 거는 그 오징어? 오징어 예, 게임. 예. 막 오징어 게임 이런 거에 아,
진짜 젊은 사람들 머리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획기적이잖아요. 노래를 잘해갖고 옛날에 미국에서 불나비를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불나비인가? 그 예. 굵직한 목소리로 허스키하게 하는 거. 몇 가지 가르쳐줬는데 우리 남편이 가르쳐주면 저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화토를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요, 집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이사를 계속 다녔잖아요, 지방으로 다니니까. 그래도 집을 사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저는 컸어요. 그래서 울산지청에 있을 때 제가 전세자금 빼가지고 월세를 돌리고 샀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집을 영원히 못 살 뻔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쪼들리는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그런 거에 뭐 저 엄마 탓하지 않고 잘 도와줘 왔고 우리 애 그거 뭐야 도울 때 받은 그거하고 뭐 서울 때 받은 그런 용돈을 내가 그때 헐어갖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하면 그러더라고. 엄마 내 땅도 한 평 있어. 맨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새 고생이 너무 많아요. 당신 몸무게가 2kg나 빠졌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좀 아프네. 그래도 우리 당신이나 나나 열심히 하는 만큼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론조사 저기도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 상승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그 지지자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당신이 꼭 1등 할 거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무야홍 화이팅! 무대홍 화이팅!